안녕하세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차터스쿨과 보통 알고 계시는 사립학교와 미국의 공립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차터스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학교의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 차터스쿨, 두 번째는 공립학교, 세 번째는 사립학교입니다. 한국에서 없는 사립 차터스쿨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터스쿨은 나라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요. 일반 공립학교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만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따로 구성하여서 교육청에서 지시한 교과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따로 제작하여서 그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처럼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이 학비를 내고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공립학교에서는 식사비를 부모님께서 지출을 하셔야 되지만 차터스쿨에서는 따로 식사 급식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보다 차터스쿨은 더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요. 음악과 미술을 따로 양성하는 학교와 아니면은 이과 과목, 수학, 과학을 따로 좀 더 심화하여서 가르치는 STEM 학교. STEM 학교라는 것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수학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밖에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인 학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차터스쿨은 장애아동들을 좀 더 모아놓고 더 스페셜 에듀케이션에 중점을 하여서 가르쳐준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립학교처럼 그냥 따로 특화된 과목 없이 그냥 일반 학교처럼 가르치는 차터스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터스쿨은 되게 다양한 종류로 나누신다고 보면 됩니다. 차터스쿨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성적을 요구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학업 성취 능력을 보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차터스쿨이 있고 그와 다르게 성적도 없이 그냥 지원하면은 다닐 수 있는 일반 차터스쿨이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차터스쿨은 보통 동네에 다니시면은 보통 한두 개쯤은 쉽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흔한데요. 요즘에는 차터스쿨도 사립학교 못지않게 굉장히 잘 교과 과정이 구성이 돼 있고 그만큼 질 좋은 교육을 하시는 교사분들도 많기 때문에 차터스쿨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싼 학비를 내지 않고도 다닐 수가 있고 심지어 급식비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공립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제일 흔한 학교는 바로 퍼블릭 스쿨입니다. 차터스쿨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자녀의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학교 급식 카드를 가지고 식사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카드를 긁는 것처럼 지출을 하는데요. 보통 콜드밀과 핫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다시피 콜드밀과 핫밀로 나뉘어서 핫밀을 먹고 싶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온전히 식사를 하는 후 콜드밀을 먹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샐러드나 차가운 음식을 간단히 먹고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습니다. 보통 3불 정도, 비싸도 3불밖에 안 하는데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인 것 같습니다. 교복은 입는 학 거의
교복은 거의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립학교와 차터스쿨하고 달리 공립학교에서는 스쿨버스를 운행하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부모님께서 차로 픽업하고 데려다 주시지 않으셔도 학생들이 집 앞에 나와서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천에 사는데 원미구에 가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다닌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뽑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지역의 다른 학교 다닐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차로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셔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인데요. 사립학교는 가장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닙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학비를 감소시킬 수 있냐면은 사립학교에서는 보통 종교인 학교가 많습니다. 루터 학교나 크리스천이나 카톨릭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구성된 학부모 단체에서 가입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가 만약에 크리스천 학교면은 그 학교에서 딸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매주마다 참석해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학비를 정말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녀를 좋은 아주 질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학비가 걱정이 되신다면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는 것도 장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는 무조건 급식비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돈은 내면은 누구나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뺑뺑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선착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보내시려면은 정말 그 학교가 명성만 있어서 비싼 학비를 내고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 학교를 다닐 만한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학교가 이미지가 좋아서 내 아이를 보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수학에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학교는 수학을 정말 특출나게 잘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원하는 교육의 방침과 그 학교가 맞았을 때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 학교에서 명문대 학교를 많이 보내서 그 학교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학교를 고르실 때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차터스쿨이든 집에서 멀지 않은 학교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먼 곳에 보내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각하는 횟수가 많아지고요. 학생들이 좀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친구들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는데 나 혼자만 멀리 떨어져서 살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리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적응할 때 힘들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이랑 가까운 학교를 보내시고 내 아이의 기질과 적성에서 맞는 학교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팁을 하나 드리자면 레이쇼를 보셔야 된대요. 레이쇼를 뭐냐면은 한 반에 선생님이 몇 명이 있고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생들이 많은데 교사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러면은 두 명까지는 괜찮은데 학생들은 너무 많은데 교사는 한 명이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 아이한테 가는 손이 적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학교를 볼 때 첫 번째 거리가 가까운지, 두 번째 내 아이의 기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인지, 세 번째는 그 학교에 한 반에 학생들이 얼마이며 선생님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반에 선생님이 머무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그거를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많고 학생들은 한 반에 적은 학교를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고 선생님이 적으면은 자신의 아이한테 가는 손길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미국의 차터스쿨부터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동영상 아래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과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